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경기 민감형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유통업이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기업분석팀 박상준 연구원과 쿠팡 상장을 계기로 유통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벤트가 쿠팡 상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월 11일 예정돼 있고 공모가 밴드가 27에서 30달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공모가 밴드대로 된다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우리 유통업 시가총액 한번 확인해 봤어요. 신세계가 3조, 이마트가 5조, 롯데쇼핑이 4조, 현대백화점 2조, 이네 개사 다 합치면 14조. 맞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어쨌든 적자지만 50조의 시가총액을 바라보고 이번에 기업 공개를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이커머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 네, 이커머스 좋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5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에 대해서 시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지금 방금 저희 센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체들 시가총액이 뭐 10조 원 중반에서 뭐 조금만 거 합쳐도 20조 원뭐 될까 말까 할것 같은데, 과연 이 쿠팡 하나라는 회사에 50조 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 네, 50, 지금 뭐한 공모가 아까 30불, 그 상단 기준으로 58조 원 정도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영업 적자, 뭐 4분기 이제 겨우 에비타 기준으로 BEP까지 왔는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이제 공모가의 의미와 저희는 이제 매출 관련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공모가 관련돼서 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차트에 보고 계시는 이제 징동닷컴, 핀도더, 그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 그다음에 도어대시, 마지막에 있는 디엠핑은 이제 저희가 보통 메이투안 디엠핑이라고 하는 이제 업체고, 이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개 회사는 저희가 이제 뭐 그냥 상품 단순하게 이제 유통하는 회사고, 뒤에 있는 세개 회사는 주로 이제 배달 음식을 서비스하는 이제 업체고요. 쿠팡은 이두개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업체들 14년 이후에 이제 IPO한 이 업체들의 공모가 대비 주가를 보시면은 메이투안 디엠핑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대체로 다 공모가 이상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모가라는 것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기들의 IPO 흥행을 위해서 굉장히 좀 너무 밸류에이션을 공격적으로 할수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비상장조식에서 이제 처음으로 유통시장에 올라오는 건데, 그렇죠. 예, 거기서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일 거라는 어떤 일단 시장의 암묵적인 좀 컨센서스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공모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매출 관련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비교하면서 차트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쿠팡의 그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이제 매출 관련 지표로 아까 이제 비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상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때는 이익을 가지고 뭐 PER이라든지 뭐 EV/EBITDA라든지 이런 이익을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PSR이나 이런 EV/Sales 기준을 더 도입을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가 이제 적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PSR하고 EV/Sales가 굉장히 지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어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제 PSR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을 이 회사의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EV 세일즈는 저희가 이제 차입금이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업 가치에다가 차입금을 더해서 EV로 보고, 그거를 이제 회사의 예상 매출액으로 나눠 갖고 이제 구한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을 상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회사별로 어느 정도는 좀그 질서 있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크네요. 차이가 크죠. 뭐 예를 들면 핀더더 같은 회사는 15배가 넘고, 반면에 뭐 비즈니스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징동 같은 경우 이제 1배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통업체들이 그 매출 인식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인식할 때 저희가 이제 소비자가 직접 결제한 거래 금액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중개하면서 발생한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만 이제 순매출 기표를 하기 때문에, 매출 사이즈가 이제 수수료 매출로 기표를 하는 회사들은 작다 보니까 이렇게 PSR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징동처럼 매출 자체를 이제 거래액을
그냥 거의 풀리 반영한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조금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GMV랑 비교해서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PGMV 기준 제가 밸류에이션 차트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좀 오늘 수치가 좀 많은데 여기 그 GMV라는 거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 밸류, 맞습니다. 볼륨입니다. 네, 총 거래액을 의미하는 네, 총 거래액입니다.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매출 인식 기준 회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이제 그 프라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가격 포인트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거고, 보시면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 편차가 좀 줄었고 조금 질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쿠팡이 그렇게 봐도 지금 1.5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데요. 중국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3대 그 이커머스 업체 대비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저희 생각에는 이 이제 아마존하고 알리바바, 그다음에 핀더더와 징동,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세 개 회사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 뒤에 다섯 개 회사는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거나 징동은 굉장히 낮고요. 아니면 적자가 나고. 반면에 이 두 개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꽤 높고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 회사에서 사실상 PGMV를 보는 게 조금은 좀 미닝풀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의미가 떨어질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이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뒤에 있는 이 세 개 회사들은 물론 성장률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뭐 중국에서, 그다음에 도어데시 같은 경우 미국에서 배달의 1위고, 그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는 유럽,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해서 그렇죠. 화제가 된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1등을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사실 징동과 핀더더는 아직 1등이라 할 수는 없죠. 알리바바가 1등이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의 쿠팡의 밸류에이션 높게 받는 이유는 결국 1등 사업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쿠팡 자체가 이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익 지표로서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매출액 지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GMV가 그래도 가장 좀 네. 비교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 궁금해하는 거는 이 쿠팡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네. 뭐 1차적으로 답을 주셨어요. 네. 1등 가능성, 이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높은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랑 직접 비교하는 게 실제적으로 좀 우리 쿠팡에 적정하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좀 미래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관련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그 아까 제가 이제 그냥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질서가 있는 모습이 좀 보이지만 이제 시계열을 확장해서 보면은 이제 시장 매크로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투자 어떤 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추이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제 왼쪽에 두 개는 TSR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과연 평균값이라는 게 있는 건가? 어떤 거는 그냥 한 아예 추세를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또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PSR이라는 게 4배에서 2배라는 게 거의 밸류에이션이 2배로 올라간 건데 뭐 이런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옆에 있는 이제 이건 이제 주로 배달 음식 업체들인데 조금 시계열이 짧지만 여기도 굉장히 어떤 평균적인 추세를 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PGMV로 그리면 저희가 좋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 추이를 보는 데 있어서는 뭐 PSR도 저희도 위에 비슷한 그림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EV/EBITDA는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결국 밸류에이션 밴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좀 더 이렇게 좀 클리어해지는 거죠. 명확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EV/EBITDA 거의 뭐 20배에서 25배 정도로 그동안 좀 꾸준히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약 21배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한 18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역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쿠팡이 저희가 이제 GMV가 올해 뭐 맥스 한 40조 원까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에비타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시총이 지금 58조 원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아마존하고 똑같이 20배를 받는다고 치면은 뭐 3조 원만 벌어도 되는 건데 시장에서 저는 아무도 이제 아마존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줄 거라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미국에 있는 1등 업체고 또 글로벌 확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랑 또 비교를 해보면은 알리바바는 중국의 1등 업체인데
냉정하게 봤을 때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성장률도 한국보다 높고요. 그렇게 보면은 쿠팡이 이제 아마존과 알리바바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땐 한 20% 정도 할인해서 본다면 한 15배에서 16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쿠팡의 시가총액이 한 58조 원 정도고 뭐 순현금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거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와 지분 가치와 차익금의 가치 이거 합쳤을 때 그 전사 기업 가치가 시총이랑 거의 다르지 않다 보면은 거의 4조 원 가까이 벌 수 있다라는 가정이 현재 미국 투자자들이 그리고 있는 희망 공모가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4조 원을 벌려면 예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에비타 마진이 사실 10%씩 나오려면 1등 기업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봤을 땐 쉽지 않다. 유통업의 비즈니스 모델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과거에 오프라인 유통업태 중심의 그런 이제 한국 소매유통시장이 전개되었을 때 2010년도 초반만 보더라도 백화점 1등인 롯데쇼핑의 에비타 마진이 약 10%, 그다음에 이마트 1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라는 그 마진은 1등 달성 가능성이 이제 반영된 거고요. 결국 쿠팡을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회사가 MS1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제 쿠팡을 투자하는 게 논리가 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분들은 약간 그 용어나 밸류에이션 표현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쿠팡의 그 가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 유통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용어가 좀 난무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애널리스트가 좀 밥 먹고 산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박상준 연구원이 역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58조라는 그 쿠팡의 기업 가치가 정당화되려면 EBITDA 15배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향후에 4조 원 정도의 EBITDA를 낼 수 있는 기업임을 전제로 지금 기업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 이 4조 원이 달성되려면 MS 1등으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달성 가능하다. 네. 이런 논리로 좀 접근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뭐 이커머스 이러한 밸류션 지표를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사실 네. 우리 저도 벌렁벌렁합니다. 옛날에 네. LG전자나 뭐 기아차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PSR이 0.2배 막 이랬거든요. 네. 매출이 50조인데 시가총액이 10조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PSR이 2배에서 4배. 맞습니다. 우리 IT 기업들 평균 EBITDA 맨날 5배 얘기하는데 네. 15배가 적정하다. 네. 상당히 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게 바로 플랫폼의 매력이고 네, 맞습니다. 특히 포스트 네. 코로나 시대에 이 양극화라든지 이 플랫폼의 지배력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제넘게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팡의 경우는 IPO 이후에 또 어떠한 이벤트를 보고 좀 투자해야 될지, 유통업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사실 쿠팡의 IPO가 하나의 재료 노출 내지는 소멸로 해석될 여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쿠팡이 네. 상장되고 나면 우리는 어떠한 이벤트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확대되는 기조가 이어지는지가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이 정말 MS 1등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확인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은 이제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뭐 한국 시장 성장률이 작년에 좀 이제 서비스 매출이 안 좋았으니까 뭐 예를 들면 티켓이나 이런 여행 상품 이런 게 온라인에서 안 팔렸기 때문에 그거를 뺀 이제 재화 기준,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 기준의 성장률로 봐도 한 30% 가까이 했는데 쿠팡은 거의 90%대의 성장률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쿠팡의 잠재력을 계속 이제 쿠팡의 매출 성장률을 시장 성장률을 크게 아웃퍼포먼스 이제 그게 첫 번째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랑 이제 이벤트가 좀 본다면 이벤트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지금 아마존이 주가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백화점 업체들보다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 6개월만 놓고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백화점 업체들하고 주가를 비교해봐도 아마존은 6개월 동안 한 10% 정도 빠졌는데 미국에 있는 백화점 업체들 뭐 100% 이상 주가 오른 것도 많고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세일즈 드리고 있는 이제 백화점 주식이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5만 원대까지 갔다 9만 원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결국에 그 컨택트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때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동안 너무 수요 성장 때문에 크게 올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차트를 조금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같이 드려보면요. 한국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사실 거의 20%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매출을 제외한 기준입니다. 20%대 성장률을 보여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30%대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평균 아마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성장률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시장에서 과연 지금 이 성장률이 유지되겠냐, 내려오지 않겠냐 이걸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상반기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아 이게 구조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아마 시장에서는 좀 더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여질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컨택트 사이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 업체 같은 회사들이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희는 계속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이슈 중에서 좀 봐야 될 게 이베이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이베이 코리아가 영업이익이 그래도 여기는 흑자인데 예. 네, 쿠팡의 시가총액은 지금 50조가 넘게 거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베이는 지금 5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조 원. 네, 그만큼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성장률하고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2000년대에는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요. 소셜 커머스 업체가 나온 이후에 2010년도에는 시장을 계속 언더퍼폼했습니다. 이 회사를 누가 사가느냐가 저희는 이제 굉장히 또 하나의 포인트다. 왜냐하면 경쟁 강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출 성장률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결국 회사가 굉장히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했다. 효율성 중심으로 그동안 경영을 했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판촉 경쟁에 참여하는 강도 자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인수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 회사들이 저희 이제 뭐 신세계 이마트를 포함한 전통 유통업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카카오, 저희 이제 김학준 연구원님이 이제 커버하고 계신 카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호펀드들, 뭐 FI죠. 예. 뭐 홈플러스 되고 있는 MBK 파트너스 같은 회사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FI들은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기업을 인수하면은 자기의 어떤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SI가 전략적 투자자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경영권을 가지고 이 시장에 내가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들어오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쿠팡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든 이제 국내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이슈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마트나 이런 회사한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략적 투자자, 그러니까 카카오나 전통 유통업체가 인수한다면은 경쟁 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사모펀드 쪽에 인수하면 경쟁 강도가 내려가서 이익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슈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를 축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도 같이 매각으로 네. 매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SI 투자들이 인수하게 되면 경쟁 심화 우려가 있는 거고 네네. 차라리 FI가 인수하게 되면 수익성 유지의 경영 전략을 가져갈 거기 때문이라도 국내 유통업 경쟁 환경에는 오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거는 네. 사실 경영의 원칙은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쿠팡이 55조고 그 이베이 코리아가 5조 원을 평가받을 때 있을 때는 수익성이 아니라 결국은 매출 성장률이니까 맞습니다. 이 이커머스는 확실히 밸류션 툴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쿠팡 상장이 한국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서도 저희가 확인했죠. 쿠팡은 지금 5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얘기가 되고 있고 반면에 성장률이 안 나오는 이베이는 5조 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유통업체들은 대체로 오프라인 기반의 비즈니스인데 다 합쳐도 시총이 20조 원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커머스 채널에서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회사는 분명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계기가 될 거다. 그리고 적어도 뭐 성공을 거둔다라는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는 이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마트입니다. 그래서 예. 이마트가 이제 쓱닷컴의 경우는 이제 식품 그래도 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에서는 지금 쿠팡에서 거의 다음 가는 지금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MS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재평가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쟁력이 이제 약한 회사들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하락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건 결국 이 회사,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등 기업이 에비타 마진을 10%를 낸다면 아마 2, 3등 기업은 그거와 아마 마진율의 차이가 꽤 클 겁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승자 독식의 구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양극화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업체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온라인 시장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오프라인의 어떤 그 사이클 플레이에 저희는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사이클은 저희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화점이 가장 좀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저희는 지금 경제 활동이 특히 외부 활동이 많이 재개가 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의류나 신발 같은 것들의 소비가 가장 부진한 카테고리였는데 그 상품군을 제일 많이 파는 채널은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가계 소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양극화됐죠. 그래서 사실 백화점에 가시는 분들이 과연 작년에 소득이 많이 줄었을까 혹은 자산이 많이 약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동의하기 저는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규직 고용은 탄탄했고 그리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비 심리가 좋을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 해외여행이 사실 저희가 GDP에서 국외 소비 지출, 해외에서 나가서 쓰는 소비 지출이 보통 한 37조 원, 40조 원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에 한 15조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조 원 이상 감소한 게 결국 어디로 돌아오느냐? 내수 소비로 맞습니다. 네,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쿠팡 상장을 계기로 국내 유통업체들의 이커머스 경쟁력이 재평가될 거고 이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양극화가 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지금 유통업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찾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랬을 때 유통업에 대한 탑픽,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계속 현대백화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일단 백화점 3사 중에 PER이 제일 낮고요. 그리고 출점에 따른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울렛 두 개 오픈했고 한 달 좀 안 됐죠. 지금 여의도 그 파크원에 더현대 서울점이 예상이 됐고 일매출이 100억까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출점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커지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당연히 그 점포들이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내년에는 당연히 레버리지 기대감이 날 거고요. 그리고 탑다운 관점, 그러니까 매크로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의류나 신발 소비가 작년에 부진했는데 올라오는 게 백화점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컨택트 관련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과연 코로나 이전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현대백화점은 출점을 많이 했고 면세점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좀 MS도 올라갔고 적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은 코로나 이후에 또 굉장히 위기 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좀 시가총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충분히 코로나 전에 주가를 좀 넘어서는 그림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컨택트로의 전환을 전제로 현대백화점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대백화점 주가 최근에 상당히 좋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션 측면에서는 여유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쿠팡 상장을 앞두고 쿠팡과 유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쿠팡은 우리 기업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상장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좀 재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애톡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박상준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